150억을 JY 미래 기술 뭐 투자 합자 뭐 여기에다가 납입을 했고 뭐 어저께 하려다가 이제 싸웠겠죠. 요즘 세력들이 계속 와해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당신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현우입니다. 1년 이상 세력 지분 관계를 추적을 하고 있는데 아우딘 퓨처스가 오늘 한건 했어요. 한건 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세력들이 와해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벗어나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구글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 회원 전용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을 갖다가 함께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 전달드린 회원 전용 종목이 이렇게 5% 벌써 수익입니다. 오늘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2만 원도 안 되는 회원 가입으로 이렇게 많은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도 돈 많이 벌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이 돌려드리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가입하셔서 회원의 혜택을 한번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래 댓글 보이시죠? 거지 같은 장에 이 종목만 빨간불이네요. 감사합니다. 운이 좋아서 이렇게 빠른 시일 내에 5% 이제 수익을 드린 거긴 하지만 어쨌든 안정적인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기 보이시죠? 어제 추천드린 거 여기까지 올라와서 5% 수익했다. 자, 아우딘 퓨처스 4,150원으로 오늘 4.27% 상승을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980억 정도 되는 회사. 여전히 이것도 보시면 항상 그래왔듯이 한계 기업이죠. 한계 기업이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어마어마하고요. 유보율 이렇게 돼 있고 이제 곧 진짜 상폐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그런 회사입니다. 매출액 여기 일시적으로 올라왔긴 했겠지만 뭐 이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자산 처분이나 이런 걸 했겠죠. 어쨌든 BPS 자체가 총 자산 가치가 절반 이상 확 떨어져 버리면서 망해가기 직전에 지금 동화줄 하나가 내려왔죠. 썩은 게 아니라 제대로 된게 내려왔어요. 당사는 화장품 ODM 및 자사 브랜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화장품 제조를 하는 업체이고 브랜드는 뭐 보시면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저는 처음 보는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 공시가 이렇게 나왔는데 합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민맥스 주식회사라는 곳을 이제 취득을 했어요. 보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및 제조업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회사. 뭐 많은 돈을 갖다 투자한 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뭐 12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이렇게 인수를 했다. 이 회사 자체가 지금 돈이 없어서 아까 유보율이랑 부채 비율 보셨잖아요. 한계 기업인데 마지막 강수를 둔 거겠죠. 아우딘 피처스 민맥스 지분 35%를 취득 결정을 했다. 35%를 12억이 샀으면은 그렇게 막 엄청난 기업은 아니고 뭔가 자기 혼자서는 뭔가를 할수 없는 그런 회사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아우딘 퓨처스 이렇게 보시면 구봉산업이란 곳이 계속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죠? 요 구봉산업이 들어오면서부터 여기 전환사채권을 갖다가 인수를 하고 실질적으로 아우딘 퓨처스를 갖다 지배를 하려고 한다. 여기 보시면 3회차, 5회차 이런 식으로 매수를 한거 보이시죠? 뭐 평균 단가가 이렇게 좀 낮고 그 다음에 뭐 주식 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금액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자, 어디에서 인수를 했느냐? 원아시아, 뭐, 피, 파트너스, 뭐, 요런 애들. 뭐, 코야마, 뭐, 요렇게 일본 애들 있죠? 일본 애들이랑 사업을 하기로 했을 때, 걔들이 들어온 전환사채가 그냥 구봉산업 쪽으로 넘어간 건가 봐요. 그래서 일본 사업, 뭐, 엑스게이트, 뭐, 이런 건 이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구봉산업, 3회차는 구봉산업이 그냥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한 거예요. 33억 정도 들어가서, 이렇게 정인일청이라는 분이 최대 출자자로 있는 요 회사. 내용을 한번 보면 JY 미래기술 컴퍼니가 진영건설이랑 구봉산업 측과 법적 다툼이 예고가 되어 있다. 왜 그런 거 봤더니 이제 소니드 경영권 지분이 절반 매도가 됐는데 그게 진영건설이 빌려갔던 뭐 투자조합의 물량 중에 반대매매가 일부 나가서 그렇다라고 뭐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진영건설과 관계사 한중건설 이렇게 나와 있죠. 150억을 JY 미래 기술 뭐 투자 합자 뭐 여기에다가 납입을 했고 뭐 어떻게 하려다가 이제 싸웠겠죠. 요즘 세력들이 계속 와해가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테라사이언스랑 리튬플러스랑 이렇게 싸우면서 이제 하이드로리튬 요쪽에 연전 아가리가 났고 요것도 역시나 비슷하게 가는 거겠죠. 어쨌든 요런 내용이다. 대출금 상환 목적으로 70억까지 이체를 했지만 나머지는 뭐 상환이 하지 않았다. 뭐 그래서 날아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한중건설 요거 어제 봤었죠. 우리가. 어디서 봤느냐? HLB 이노베이션 여기서 봤잖아요. 그죠? 한중건설이 이렇게 HLB 이노베이션에서 나타나면서 경남제약의 이제 지분을 사서 잠시 와물렀다. 얼마에 샀느냐? 850원 평당가에 1,100만 주를 갖다 이렇게 샀다. 계약 체결일이 20년 11월 4일이고 93억 5천만 원 정도의 투자를 했었는데 요게 보면서 쭉쭉쭉 엑시트가 돼서 전체적인 금액을 이렇게 봤을 때총 146억 9,500만 원 정도가 차익으로 발생을 했다. 그러면 한 47억 정도 단기간에 벌었다는 얘기죠. 언제 마무리가 됐다? 한 1년 사이에 20년 아까 11월에 들어갔는데 21년 8월 12일 날. 그렇기 때문에 구봉산업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진양건설도 세력 중에 하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경남제약도 그랬으니까. 당사의 개요, 갑진한테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죠?
구공산업이 지금 갑진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갑진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식으로 지분율이 나오는데 특이해요. NCS라는 곳과 코인테크 요 두 회사가 나옵니다. 지분율이 각각 뭐 14%, 7%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투자를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NCS 들어가봤더니 오늘 마이너스 4.51%의 뭐 주가가 추락을 했지만 그래도 보시면은 아까 우리가 항상 보고 있던 그런 한계 기업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어쨌든 자본 유보율도 상당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채 비율도 빵빵하다. 보시면은 배당까지 줄 정도로 우량한 기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배당을 준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최대주주의 지분이 높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 최대주주가 54%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시가총액 1,520억인 회사. 회사가 하는 걸 봤더니, 진기수 대표 이사가 15년간의 실무 기술을 바탕으로 뭐 이렇게 했다. 2차 전지 배터리 생산별 공정병, 머신 비전 검사 장치와 태양전지 뭐 모듈 제조 설비 장치 이런 걸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아 그래 2차 전지구나. 코인테크 보시면은 오늘 뭐 마이너스 났지만 이것도 크게 차이 없고 시가총액은 아까 보셨던 NCS의 한 두 배 정도 되죠. 그리고 매출액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유벌 역시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걸 우량기업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이거 매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평가가치 하는 방법은 또 따로 있으니까 이런 건 아닙니까? 어쨌든 보시면은 뭐 BPS 자체도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그런 상황. 한계기업 절대 아니죠. 여기 역시도 회사 자체가 지분율이 뭐 나쁘지도 않은 상황이고 어쨌든 우량합니다. 공정자동화 시스템 사업을 갖다가 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2차 전지 분야에서 세계 최초로 전체 공정 풀 자동화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 이것도 2차 전지죠. 그러면 코인테크, NCS. 그러면 보시면 코인테크랑 NCS 요거 둘 다 지금 2차 전지에서 활발하게 하고 있는 회사들이다. 심지어 영업이익도 나고 있는 흑자기업, 우량기업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 코인테크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가 있는데 여러분들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던 탑머트리얼이에요. 탑머트리얼. 시가총액이 이미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죠. 보시면 매출액 자체가 아까 그 모회사보다도 적은데 이렇게 주가만 엄청나게 뛰어나가 있다. 그럼 이거는 지금 고평가라는 거 여러분들 한눈에 봐도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봤더니 2차전지 산업 소부장 분야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링과 전극 소재 제조를 갖다가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이것도 2차전지. 아까 아우딘 피셔스가 가져왔던 게 뭐가 있었죠? 자 보시면 아우딘 피셔스 갑진협업사 2차전지 전력시스템 설계업체 지분 인수를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제대로 된 우회상장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소문에 의해서 움직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 제대로 꺼서 물었죠. 제대로 물었어요. 지금 봤을 때. 왜냐면은 코스닥 상장업체 3개가 이미 갑진을 통해서 뭔가를 진행을 하려고 했었던 상황에 아우딘 퓨처스라는 곳이 하나 나타나서 성장 동력을 갖다 같이 늘려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장회사가 3개인 것보다 4개인 게 훨씬 더 좋잖아요. 우회상장이 됐든 어쨌든 간에 뭐 자본이야 뭐 확충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 협업 단계만 확실하게 이어진다고 하면은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뭐 자체적으로 이제 비중 같은 것도 좀 조정을 할 수 있고 원가 자체도 절감을 할 수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날 수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아우딘 퓨처스를 사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는 건 지금 이 긴 선 중에 한 점일 뿐인 겁니다. 한 점일 뿐인 거. 이게 가시적으로 뭔가 일어나려면은 실제로 매출액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투자라는 게 의미가 없다. 여기서 보시면 매출액이 나오는 회사를 갖다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투자가 되는 건데 지금 아무런 것 없이 이런 거 하나만 했다고 해서 여기서 들어가면은 투기가 되는 겁니다. 투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안정적인 종목으로 투자를 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런 부분인 거예요. 소중한 가족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는 이런 종목이 아니라 좀 더 내가 공부를 해서 다른 안정적인 종목을 찾는 게 훨씬 더 맞겠죠. 가디언즈 멤버십은 그런 종목들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드디어 매도 수익반을 한번 접근을 해볼 시장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매크로 증시 현황 이상의 그 영상에서 맨날 올라드리면서 총 시황을 갖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죠. 그래서 매도 수익반 이벤트로 지금 선착순 월 10만원으로 평생 동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 매도 포지션을 이용하시는 반응이기 때문에 신용 설정을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뭐 자금이 얼마가 되지든 간에 그런 건 상관이 없습니다. 월에 10만원만 내시면 되는 거니까 버티실 수 있는 분들, 시간에 투자하시는 분들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좋습니다. 그리고 단타클럽도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제가 단타클럽을 갖다가 분명히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사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뭐 타사처럼 매수 매도고 활발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 주식시장도 사이클이 있는 걸 아시죠? 이 사이클처럼
투자에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사계절. 그래서 그 우량한 종목이 가는 시장이 있고 안 가는 시장이 있는데 지금이 딱 안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버텨야 되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단타클럽에 대해서 제가 가격대를 크게 받지 않고 이렇게 평생 12만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10만원 방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오시자마자 10만원으로 진행하실 수 있고 요거 두 가지 함께 이용하실 분들은 월에 평생 15만원으로 진행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여기 아래에 있는 번호로 가디언즈 매도클럽은 매도스윙이라고 보내주시고 단타클럽은 단타클럽이라고 보내주시고 포트폴리오 운영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여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면 아우딘 퓨처스 이미 모든 게 반영이 됐죠. 이미 반영이 됐어요. 여기서 뭔가를 이루려고 했었던 세력은 이미 이탈을 했고 여기서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오면서 여기 모았다라기보다는 그냥 일단 주체가 바뀌었다는 거는 확실하고 주가는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아 추가적으로 진입을 하기에는 사실 뭔가 가시적인 매출이나 어떤 업태가 보이지 않고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에 물렸다가 이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한 사람들 분명히 있겠죠. 이런 종목들 사시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1억이 들어갔다 생각해보세요. 2천만 원이 됐잖아요. 그러면 반토막 이상이 났다는 건데 한 달, 두 달, 세 달 만에 이렇게 마이너스 6천, 7천 이러면 사람이 뭘 걸 말이 아닙니다. 근데 1억 이상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장난 아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절대 하지 않는 게 좋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디언즈 종목 엄청나게 좋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한 종목에 5만 원이면 돼요. 5만 원. 500만 원 이상만 투자를 하실 생각이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여기에 연락 주셔가지고 단기간에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드려볼 테니까 10% 빨리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시장에 너무나 잘 맞는 종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미 가디언즈 멤버십 분들은 그 종목이 오늘 상승폭을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곧 차익 실현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많죠.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엔시스 한번 봅시다. 엔시스 보시면은 와 이거 상장했을 때가 44,100원이었는데 많이 내려오고 바닥을 지금 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거는 뭐 사실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정상적인 회사에서 어떤 가시적인 매출을 또 보인다고 하면은 쭉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아우딘 퓨처스가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그런 탄력성을 보여주는 주체가 되기에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들고 코인테크 역시도 보시면 최근에 주가 변동이 엄청나게 높죠. 여기가 보시면은 이제 상장가 공모가 시점인데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한번 박스권을 갖다가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 있는 상황. 그래서 이 회사 자체도 상당히 뭐 저평가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이 흐름 자체를 끌고 갔던 게 여기 있는 자회사의 이거겠죠. 탑머티리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상장하자마자 어마어마하게 주가의 등락을 보이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는 확실한 보평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보편가예요, 이거는. 이거 자체를 갖다 지금 산다는 건 의미가 없겠죠. 여기서 뭐 이거를 갖다가 움직인 주체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뭐 유통 수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왜냐면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은 수량 자체가 작으니까 적은 돈으로 왔다 갔다 등락하기가 쉽겠다. 여기서 모았을 거 아닙니까? 모았다가 그냥 올려버리고 이탈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두 번째 어떤 테마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최근에 보여드렸던 엔시스, 코인테크, 탑머티리얼 이것들의 공통점은 그냥 2차전지를 하는 회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테마성을 탈 수는 없는 그런 회사들이고 실제로 테마성을 타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우딘 퓨처스 이거밖에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안 하는 게 낫다. 제가 지금 뭐 한 건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존에 있었던 보유했던 분들이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혹시 보시는 분들 계시다면은 버텨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탄력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거를 또 보고 따라서 추격 매매 했다가 물리면 이건 제 책임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가디언즈 멤버십 같은 종목들 차라리 비용 주고 하시라고 했어요. 5만 원이에요. 5만 원. 5만 원 주고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가야 되는 거지. 시간에 투자를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가지고 시간 보내면은 사람이 못 견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약값이 50만 원, 500만 원 이상 들어간다. 꼭 아셔야 됩니다. 네, 오늘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최대한 저도 뭐 세력주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분석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2차전지 관련해서 아까도 보셨던 3개 중에 우량주라고 제가 말씀드렸다고 해서 덥석부석 사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요. 최대한 스스로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